자리 옮기세요. 누가요? 아, 이분 새로 오신 분이 또? 그래요? 자, 안녕하세요. 예,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81페이지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의사표시의 기본 이론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공부해야 됩니다.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필수입니다.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럼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어떤 것들이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동시에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게 정상적인 의사표시인데,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다 분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민법에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분류하고 나머지는 다 정상,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너무 많은 걸다 하지 말고 적은 것들, 상대적으로 적은 걸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 정상. 정상적인 거 공부했으면 정상적인 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비정상 이렇게 몰고 나가는 건데,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의 반대니까 일단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던가, 이거 and는 or로 바뀌어야 되죠. 또는이라고 바뀌어야 됩니다. or. 그렇죠?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던가 그래야 되겠죠. 그럼 의사표시의 하자가 없어야 된다의 반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먼저 정의부터 합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한 거예요. 만약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다. 다만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그 잘못된 의사결정에 의해서 표시까지 있었다. 쥐가 잘못된 의사결정하고 쥐가 표시해놓고 왜 하자 있다고 얘기하느냐? 잘못된 의사결정하는데 외부에서 부당한 간섭이 있어서 그 의사결정을 잘못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 의사결정대로 표시까지 했다. 81페이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상적인 의사표시 말고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민법에도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해서 107조부터 110조까지 정해놨어요. 민법 제107조를 우리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다라고도 얘기하고 비진의 표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둘다 거의 같은 빈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8조를 둘이 짜고한 허위의 의사표시다라고 해서 통정 허위 표시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통정 허위 표시. 보통 통정자 빼고 허위 표시라고 얘기해도 통정 허위 표시인 거예요. 네, 108조죠. 109조는 뭐예요? 108조죠. 108조. 그 다음에 109조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110조.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110조에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같이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한꺼번에 부를 때 앞글자만 가지고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비통착사강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던가 또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데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던가 둘 중에 하나다. 그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성립 요건을 한꺼번에 한번 보면요. 일단은 의사표시는 한 거예요. 의사표시는 했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고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는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서 표의자가 알고 한 겁니다. 알고 했는데 왜 알면서도 했을까요? 그 이유나 동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4번 같은 건볼 것도 없이 의사표시했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는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했으면 이거는 비진의 표시다. 그럼 통정허위 표시는 뭐냐? 의사표시했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고 통정했다는 얘기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이것만 갖고 통정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렇게 하기로 합의까지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통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짜고 한 의사표시다. 짜고 했다. 왜 짜고 이런 행위를 했을까요? 그 이유도 묻지 말고 동기도 묻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나 동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요. 의사표시했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서 표의자가 알고 한 겁니다. 표의자가 알고 했어요. 그렇죠. 알고도 했다 그런 거죠. 아, 표의자가 알고 한 게 아니라 모르고 한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 지금 비트 소리 때문에.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다시 합니다. 의사표시가 있었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는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사와 자기의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게 다 성립 요건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오면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도 의사표시는 한 겁니다. 의사표시는 했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긴 일치했어요. 그런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결정을 잘못했고 그대로 표시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는데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그 잘못된 의사결정대로 표시가 됐는데 잘못된 의사결정을 자기가 스스로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부당한 간섭이 있었습니다. 그럼 사기는 외부의 어떤 부당한 간섭에 의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느냐? 상대방이 속이니까 속아서 한 거예요. 속아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겁을 주니까 겁먹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다. 이게 뭐죠? 쫄아서 했다 그런 얘기죠. 겁먹어서 했다. 자, 이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효과를 한번 보시죠. 효과. 먼저 비진이 표시 그랬습니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서 표의자는 알고 했는데 상대방은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진이 표시는 일단은 원칙이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칙이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유효가 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무효가 되느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뭐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건 무효로 보겠다.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줄 맘도 없으면서 너 이거 가질래? 라고 했더니 나는 줄 맘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보고서 어, 고마워 라고 해서 받아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그냥 가져갔답니다. 나는 줄 맘이 없었지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줄 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내가 가질래? 너 가겠다면 줄게. 그랬더니 고맙다. 그러고 가져갔답니다. 그럼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증여받은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이거 네 것도 아니고 빌려온 거잖아. 누구한테 줄지도 못할 거면서 왜 자꾸만 장난치는 식으로 그렇게 해? 너 지금 나 놀리는 거냐? 내가 진짜 갖는다. 그랬대요. 그럼 내가 주지 못하는 물건이라는 거 상대방도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집으로 가져갔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가 소유권 주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상대방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았거나 알 수만 있었다면 이는 무효니까 증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 반대 해석에 의해서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어떤 상태란 얘기죠? 비진이 표시라고 하는 걸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비진이 표시의 핵심인 거예요. 여기하고 관련돼서는요. 일단 효력을 받고 여기하고 관련된 판례가 한 3개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판례. 그럼 판례 한 3개 정도를 보시는데 먼저 비진이 표시,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판례 하나하고 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례 하나하고 비진이 표시에서 얘기하는 이 진위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의 판례예요. 먼저 판례가 비진이 표시에서 얘기하는 진위란 특정한 내용으로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랬던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표시하는 자가 그때 당시 상황에서 이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의사표시하였다면 이는 비진의 표시가 아니고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다. 자,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사립학교가 있어요. 사립학교 법인이 있습니다. 그냥 사립학교라고 쓰겠습니다. 예. 사립학교 학교 법인인데 학교 법인에서 교직원들에게 아주 못된 짓을 시킵니다. 주거래 은행이 있으니까 주거래 은행에 가서 대출을 좀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 신청하려는 겁니다. 근데 이 교직원들은 이거 대출 신청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얘 교직원들한테 강요를 하냐면 사립학교는요 교육 목적 달성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대출받을 수가 없어요.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서 채무를 부담할 수는 있겠지만 그 목적이 아니라면 채무를 부담할 수가 없는데 돈은 좀 필요합니다. 그럼 교직원들에게 가서 뭐 하라 그럽니까? 대출받아 오라. 그리고 은행에다 다 얘기해 놔요. 우리 직원들 가면 대출해 주라고. 그럼 돈을 대출받죠? 그럼 대출받은 금액은 교직원에게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죠? 학교 이사장들에게 이렇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돈 갚아야 되잖아요. 이 돈 갚기 위해서 사립학교에서 직원들 월급을 올려줍니다. 근데 진짜 월급을 올려준 게 아니라 대출금 분할해서 갚을 돈만큼 매월 월급을 올려주고 그만큼 그 돈은 얘네들이 착복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교직원들에게 강요를 해서 교직원들이 대출 신청을 하는데 그럼 이 교직원 입장에서 말이죠. 만약에 대출 신청했다가 일이 잘못되면 자기가 채무를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유 대출 신청 안 받을래요 라고 하는 순간 그 다음날 문자 메시지 세 통 오겠죠. CUT 그러고 오겠죠. CUT 그렇죠. 이러고 날라오겠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하고 싶진 않지만 마지못해서 가서 대출 신청을 하고 그 대출금은 학교 이사장에게 이렇게 귀속을 시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게 들통이 났어요. 들통이 나서 이제 사립학교 법인이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이사장이 구속될 상황이 된 겁니다. 이 구속될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이 돈 이거 누가 갚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누가 갚아야 됩니까? 원래는 학교에서 갚아줘야 되지만 우리 판례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갚으래요? 교직원들이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교직원들이 반발을 합니다. 아니 나는 대출받을 생각도 없었고 대출받을 생각이 없다는 걸 은행에서도 잘 알고 있고 제가 시켜서 한 건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판례가 비진의 표시에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으로 의사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비진의 표시에서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랬던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으로 의사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에서 이렇게 안 하면 내가 해고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마지못해서 이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으면 이거는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지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이렇게 판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비진의 표시라고 해서 무조건 다 무효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무효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또는 비진의 표시에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으로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받았던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요. 이제 사립학교 조교수가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있어요. 그 조교수가 학교에서 어떤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 회부가 됩니다. 징계위원회 회부가 되는데 이제 조교수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있고요. 대학이 있는데 이분이 좀 무리를 일으켜서 이분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이제 벌어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하고 친분관계가 있는 대학의 이사장이 이분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그렇게 무리를 일으켰어? 라고 야단을 치면서 내일 사직서 써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직서를 써내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반성의 빚이 깊으니까 그냥 불문 경고를 붙이자 라고 해줄 테니까 사직서 써내라 라고 해서 이분이 잘 처리될 걸로 믿고 사직서를 써냈는데 이 이사장은 이 말을 하고 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 할 때 학교에서 사직서가 들어오니까 그냥 징계위원회에서 사직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럼 지금 이 조교수는 좀 황당했겠죠. 아니 쥐가 시켜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사직서 써냈는데 사직 처리가 됐단 말이야. 이렇게 돼서 소송이 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물어봤어요. 이분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이분은 아직도 어디 있습니까? 산소 마스크 쓰고 병원에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사직서를 써낸 그 마음 속뜻은 뭡니까? 계속 근무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면 사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무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하지만 잘 처리될 거라고 믿고 사직서를 써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 없죠. 만약에 이 이사장이 여기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다라고 하면 그 사실을 알겠지만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정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직서는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직 처리가 됐던 겁니다. 실제로요. 자, 이번에는 근로자가 있어요. 근로자가 있는데 그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사직서를 써냅니다. 회사에서 뭐 하라고 합니까? 전부 다 사직서 써내라.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기 위해서 매년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받고 다시 재고용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채용해 왔어요.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채용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직 처리하고 퇴직금 지급하고 또 그 다음에도 사직 처리하고 퇴직금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회사를 운영해 왔는데 이 근로자가 20몇 년 정도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20몇 년 동안 썼던 사직서는 전부 무효다. 그죠? 내 의사는, 사직서를 썼던 의사는 근무하고 싶어서 썼던 거예요? 그만두고 싶어서 썼던 거예요? 근무하고 싶어서 썼던 거고, 이거는 회사에서 요구한 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봐서 이때는 사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매년 퇴직금 중간 정산 받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분은 통장에 다 모아놨던 거예요. 다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돌려주고 26년 동안 누진된 퇴직금을 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여태까지 매년 썼던 사직의 효과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냐하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여기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없잖아. 이 사람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겠지만 알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비진의 표시,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판례,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례하고, 비진의 표시에서 얘기하는 진이란 특정한 내용으로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랬던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판례.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또 이 107조 비진의 표시에 관한 법리는 대리권 남용에도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리권 남용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면 81페이지에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는데, 자,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이를 무효로 한다라고 얘기하고,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의 의미는, 자, 혹시 갑이 을에게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하기로 했대요. 갑이 을에게 어떤 물건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갑 소유가 아니고 또 줄 수도 없는 물건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잘 알면서 받아서 자기가 가져갔다고요. 그럼 얘는 소유자가 될 수 없는 자죠. 소유자가 될 수 없는 자입니다. 근데 자기가 점유하고 있다는 그걸 근거로 해서 제3자 병에게 또다시 양도했습니다. 양도했는데 이 물건이 둘 사이에 비진의 표시에 의해서 가져온 물건이고 얘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한 사실을 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고 그냥 얘가 가지고 있으니까 얘 건지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얘가 점유하게 됐답니다. 얘는 그렇다는 얘기는 뭐란 얘기죠? 이 사실을, 앞에 있었던 이 사실을 모르는 자다, 그런 얘기죠. 이 선의의 제3자에게는 이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이거 무효니까 다시 되돌려놔 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이 들어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꺼번에 정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107조, 108조, 109조, 110조를 앞으로는 한꺼번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107조 내지는 110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 한꺼번에 정리합니다. 이따가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신분행위, 가족법상 법률 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법상 법률 행위를 비진의로 했든 통정어의 표시로 했든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해서 했든 관계없이 이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가족법상 법률 행위는 무효다. 자, 그 다음에 공법상 행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법상 행위에도 비진의 표시, 통정어의 표시,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공법상 행위는 비진의로 했든 통정어의 표시로 했든 차고에 의해서 의사표시했든 관계없이 이건 무조건 유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공법상 행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공법 행위는 예를 들어서 무슨 재판 소송 행위 같은 거 있죠. 소송 행위, 소송 행위를 차고로 하거나 소송 행위를 비진의, 소송 행위를 통정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표시한 대로 유효고요. 또 이제 행정행위도 있어요. 행정행위.
소송행위나 행정행위 이런 것들은 적용하지 않고 언제나 표시한 대로 유효다. 그래서 공무원이 자기에 대한 신뢰도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써냅니다. 사직서 써냈는데 그 회 저 공무원 조직에서 아, 이 녀석 봐라 진짜 사직하고 싶은가 보다 라고 하는 거 그냥 처리해버렸어요. 아니면 장난삼아 처리해버린 거예요. 공무원이 사직서 쓸 때는 나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면 반려하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직서를 써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조직에서 그냥 처리해버렸답니다. 나중에 와서 난 비진으로 했네, 착오로 했네, 또는 뭐 통정해서 했네 이런 얘기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표시한 대로 사직의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공법상 행위에도 적용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이걸로 거의 나오는 거고요. 또 단체적 거래 행위다라고 하는 거 있어요. 단체적 거래 행위는 주식 인수 청약 같은 거 있죠. 그다음에 정형적 거래 행위예요. 단체적 거래나 정형적 거래 행위에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네들도 언제나 표시한 대로 유효다. 주식 인수 청약, 주식.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9시에 주식시장이 열리면 전부 사자 주문 쫙 해놓고 오후쯤 가갖고 올라간 건 진이었고 또 떨어진 건 비진이었다 이럴 수 없어요. 올라간 건 착오가 아니었고 떨어진 건 착오였으니까 전부 취소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표시한 대로 무조건 효력이 발생한다. 정형적 거래 행위는 어미나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예요. 장난삼아 친구한테 수표를 발행해줬는데 친구가 은행에 갖다 집어넣고 써버렸다. 그럼 나는 비진이었고 친구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통정해서 발행했거든요. 이거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무조건 예, 효과가 있다. 표시한 대로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제3자 선이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무과실을 요구되지는 않는 거고 제3자 선의는 추정이 된다. 추정이 된다는 얘기는 제3자 스스로 나는 이 사실 몰랐어요 이런 거래에서 제3자 선의는 제3자는 입 다물고 있으면 선의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나는 이 사실을 몰랐으니까 나는 권리 취득할래요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암소리 안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3자가 선의가 아니라는 걸 무효를 주장하고 싶은 자들이 설명을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입증 책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어떤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취소라고 했답니다. 취소하게 되면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봤을 때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한테 취소라고 했대요. 그럼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죠. 그럼 무효가 되면 여러분들은 아니다. 취소 못한다. 즉 유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어떤 법률관계가 벌어졌을 때 그 법률관계의 효과가 뭐냐. 유효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무효를 주장하고 싶다. 그러면 왜 그게 무효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어떤 법률행위를 했는데 그 법률행위가 무효다. 근데 여러분은 유효를 주장하고 싶다. 그럼 이게 왜 유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시험에 이 107조 내지 110조 사이에서 최소 두 문제 내지는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나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든지 정답으로 들어갈 확률도 80% 이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 107조 1항 2항 봤으니까 일단 요건 볼게요. 요건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여기 보세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되고 의사표시에 불일치는 표의자를 알고 있어야 되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의사표시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되고 그 내심의 효과의사 표시의 불일치 이렇게 내심의 효과의사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내심의 효과의사가 아니라 의사 그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 그리고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되죠. 알고 있어야 되고 4번에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칠판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기 의사표시했고 일치하지 않아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고 이유나 동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라. 자 넘겨보십니다. 자 넘겨보시면 그 효과가 나옵니다. 효과 위에 보니까 판례가 좀 뒤에 있었으면 정리가 좀 될 텐데 일단 효과 먼저 보고 판례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효과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가 된다. 여기 보니까 표시한 대로 효력이 있다죠.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있고요. 다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된다. 그러면 자 잠깐만 한번 볼게요. 이거는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된다라고 하면요. 자 이 상태를 볼게요. 비진이 표시가 있었답니다.
여기 보셔야 되는데요. 비진의 표시가 있었대요. 비진의 표시는 원칙이 뭐라 그랬죠? 유효라 그랬죠. 그럼 비진의 표시를 그대로 놔두면 유효잖아요. 그렇죠? 그냥 놔두면 뭐예요, 지금? 유효잖아, 유효. 가만히 놔두면.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된다면서요? 가만 놔두면 유효. 그러니까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은 왜 무효인지 그걸 입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왜 무효 사유가 있는지, 즉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의 유무는 의사표시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그래서 대리인이 비진이 표시한 경우, 이건 뒤에 가서 대리 쪽에서 한번 할 겁니다. 이 경우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지 못한 경우에 유효한 대리 행위로 성립한다. 자, 이 말보다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된다고 해야 되니까 우리 대리 쪽에서 할 거예요. 그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거는 지금 보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밑에 제3자의 관계요. 제3자와의 관계. 제3자 밑에 8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비진의 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선의는 그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어도 무방하다. 여기 보세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고 제3자 선의면 충분하고 무과실을 요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제3자 선의는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 과실이 있어도 무방하다 또는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는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제3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므로 제3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라고 얘기하고 제3자 악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표의자가 진다. 그 말은 제3자 선의는 추정이 되니까 제3자 입 다물고 있으면 된다 그런 얘기인데요. 자, 여기 지금 복잡한 설명이 있는데 이거 보세요. 금방 제3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3자.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제3자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이 무효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항하지 못한다. 자,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갑이나 을이 지네들의 법률관계가 무효라고 얘한테 주장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나 이거 기분 나쁘니까 안 가질래 라고 무효를 주장하면 이건 또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가야지 이 사람과 반대 주장할 수 없다를 항상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는 갑하고 을은 얘가 유효 그럼 유효가 되는 거고 얘가 무효 그럼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제3자 선택하는 대로 가는 거지 반대 주장할 수 없다 이걸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페이지로 다시 오면은 우리 판례가 있죠. 판례. 그렇죠. 그 판례에 비진의 표시에서 진이란 줄칩니다. 비진의 표시에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원고 본심에 잠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그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어쨌든 겁을 주니까 이거 안 주면 내가 죽겠다 싶어서 할 수 없이 줘야 되겠다 라고 했으면 이게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뜻이고요. 밑에 있는 판례는 사립학교 법인이 그래서 거기 뭐 복잡한데요. 일단 이겁니다. 사립학교 이거 아까 조금 학교는 지워졌죠. 예, 사립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법상 제한 규정 때문에 이 제한 규정이 뭐냐면 교육 목적 달성 이외로 대출할 수는 없어요. 그 학교 교직원들의 소외인들의 명의를 불려서 그냥 교직원들 소외인 그거 지워버리고 그냥 소외인 지우세요. 설명을 할 때는 소외라고 시험에 안 나옵니다. 교직원들의 명의를 빌려서 그러니까 지금 소송이 됐던 건 그 교직원들은 지금 소송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소외인이에요. 그래서 교직원들의 명의를 빌려서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경우에 피고가 뭐죠? 은행이에요. 은행. 차용한 경우에 그 역시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피고 밑에다가 은행이라고 써줍니다. 시험엔 그렇게 나옵니다.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피고 역시 은행 역시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 누구예요? 교직원들이죠. 교직원의 의사는 위 금전 대차에 관하여 그들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비진의 표시에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으로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요. 근로자가 회사 경영 방침에 따라서 사직원 제출하고 판례 지금 보이시죠?
사직원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서 퇴직 처리하였다. 이거 얘기하는 거네. 이거. 매년 퇴직금 중간 정산해 주기 위해서 사직서 받고 재입사, 사직서 받고 재입사, 사직서 받고 재입사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퇴직 처리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퇴직 전후에 걸쳐서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 없이 퇴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들을 제출하게 한 회사 또는 그와 같이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직원 제출과 퇴직 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지금 판례 읽으면 아주 막 헷갈려 죽겠어요. 헷갈려 죽겠는데 그냥 정리합니다. 비진의 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으로 의사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랐던 사항은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때 당시 교직원이 이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으면 이거는 비진의 표시가 아니고 뭐라고요? 진의에 의한 의사 표시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직접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고 조금 아까 사립대학교 조 교수는 사직서 제출할 때 그 학교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진정 마음과 그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몰랐죠. 몰랐으니까 표시한 대로 사직의 효과가 발생을 한 것이고 근로자는 회사 경영 방침에 따라서 사직원을 제출했는데 회사에서는 얘가 계속해서 근무할 뜻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퇴직금 중간 정산에 의해서 경영 방침이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6년 후에 이 사람이 누진된 퇴직금을 청구했을 때 이거는 회수해가고 매년 받았던 퇴직금 회수해가고 누진된 퇴직금을 지급해라 이렇게 판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판례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넘겨보실게요. 84페이지로요. 적용범위 보겠습니다. 적용범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물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는 적용이 되겠지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보세요. 비진의 표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원칙대로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혹시 무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게 있을 수가 없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누구만 있어요? 표의자만 있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표시한 대로 유효다. 맨 밑에. 그래서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표시한 대로 유효고요. 그 다음에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라고 했는데 가족법상 신분행위 있죠. 이거 적용 안 된다고 얘기했죠. 여기 잠깐 보세요. 신분행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법행위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체적 거래행위나 정형적 거래행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효과는 신분행위는 언제나 무효고 공법행위는 유효고 단체적 정형적 거래행위 유효인데 단체적 거래행위 나오면 뭐라 그랬죠? 아까 주식인수청약이라고 얘기했죠. 주식거래, 정형적 거래는요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해놨는데 요거 갖고 그냥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 통정호의 표시가 나오죠. 이 통정호의 표시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